네.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족저근막염은요, 한마디로 이 발에 족저, 발에 밑에 있는 근육, 발바닥에 있는 근육에 염증이 생긴 걸 족저근막염이라고 합니다. 발바닥 염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렵게 족저근막염 한자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유식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만들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발바닥 염증이라고 하겠습니다. 발바닥 염증. 발바닥 염증은요, 이게 분포도가 발바닥 전체에 있을 수도 있고요. 발바닥에서도 중간에 있을 수 있고요. 앞쪽이나 뒤쪽, 아니면 뒤꿈치에 있을 수 있는 게그 발바닥 족저근막염입니다. 발바닥 염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염증. 염증은요, 불이 난 거예요. 불. 기본적으로 상식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방울쌤님, 그것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방법이 있어요. 아끼지 않고 무릎 연골 아끼려면 평상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끼지 않고 그냥 막쓸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네. 또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족저근막염, 발바닥 염증이다. 요것들을 해결할 때는요, 우선은 염증이기 때문에 불을 꺼트려야 돼요. 그것들을 기본 상식으로 가져가세요. 염증은 불이기 때문에 꺼트려야 된다. 건물에 불이 나면 소방차가 와서 끄듯이 염증은 꺼야 된다. 끌때 뭘로 끄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불이 났기 때문에 꺼야 되는데, 여기에 핫팩이냐 아이스팩이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불이 나면 핫팩이 아니라 아이스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스. 예. 아이스를 사용해야 빨리 꺼집니다. 그럼 내가 급성이냐 만성이냐에 따라 틀린데, 급성은 내가 지금 다친 거예요. 갑자기 쓰지 않던 발을 갖다가 마라톤 대회 한다고 한번 나가볼까? 그냥 연습한다고 막 본인의 그 체력과 운동량은 한 2,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자기의 체력과 자기의 상태를 넘어서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갑자기 체중의 부하가 발바닥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발바닥 염증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뛸 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본인에 맞게끔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진행하는 게 이런 염증을 유발시키는 것들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발바닥 염증이 생기면 냉각 스프레이 같은 거를 사셔가지고요, 냉각 스프레이로 꺼트려 주는 게 가장 빨라요. 발바닥 염증은 이렇게 막 듣기만 해도 막 아프잖아요. 막 디딜 때 아픈 통증이 있는데, 그럴 때 약국에서 냉각 스프레이가 있고, 또그 안에 파스가 들은 제품도 있어요. 그냥 냉각 스프레이는 뭐한 3, 4천 원할 거예요. 근데 파스가 들어가면 7, 8천으로 뛰게 되죠. 가격적으로요. 냉각 스프레이를 사다가 냉각 스프레이로 이렇게 뿌려주시면 빨리 치료가 됩니다. 굳이 뭐 파스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냉각 스프레이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통증이요, 떨어지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요, 그이 발바닥 염증이 생기면 주로 이제 잠 자고 딱 일어났을 때, 발을 딱 디뎠을 때 발바닥에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그 발바닥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고, 발바닥을 스트레칭을 해주고 일어나시면 찢어지는 통증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 발바닥 염증이 생기면요, 자는 동안 내내 이 발바닥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자기 때문에 그대로 그 수축이 돼요. 근육이 짧아진단 말이죠. 짧아져 있는 그 근육을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딱 딛게 되면 늘어나잖아요. 근육이 늘어나면서 찢어지는 통증, 아픔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염증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바닥 염증이 생긴 이후부터는요, 잘 스트레칭하고 마사지해서 계속 풀어줘야 돼요. 이렇게 앉아있다가도 서서 뭔가 화장실을 가거나 일을 하러 갈때 발바닥을 먼저 주물러 주고 그 다음 가는 게 발바닥 염증을 치료하는 길이다. 그리고 냉각 스프레이를 잘 사용하면 좋다.
또 스포츠 테이핑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파스 이걸 하나 좀 오늘은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런 파스들을 같은 걸요. 발바닥 밑에요. 이게 신축성이 있어요. 신축성이 뭐 스포츠 테이핑도 있는데 뭐 잠깐 아픈 건데 스포츠 테이핑 사가지고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또 비싸기도 하고.